그래서 클라운 하나가, 광대 하나가 튀어나왔어.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김건희하고 윤석열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야. 바보짓 해가면서, 광대짓 해가면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,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인기를 얻고 그러고 있는 줄 알지?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줄 알지? 그 소수 몇, 알잖아, 자기도.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그거 다 사가지고 알바 사서 하는 거. 그렇게 자기의 그 몇몇, 한 몇백 명 당원들 모아가지고, 그러고서는 아침 먹여가며 점심 먹여가며 이렇게 하면은, 그거 금방 느낌이 오잖아. 그러니까 지가 진짜로 그런 걸 받는 줄 알아. 착각을 해. 그러고서는 막 신이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김건희가, 야, 네가 왜더 아이돌이 돼가지고 돌아다녀? 이러고서는 이제 내려와 그럴 거라고. 어느 순간에 김건희는 자기가 감옥 가고 법정에 쓰고 이럴 때 자기가 초점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. 지금 안 나타나도 김건희, 김건희, 김건희 특검 뭐 이러면서 안 나타나도 자기가 지금 최고로 유명세를 타고 있거든. 그런데 한동훈이 감히 더 떠오르면 그것도 못 참을 여자라고. 그러니까 한동훈도 조심해. 일회용이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녀? 이러면 안 되잖아. 그걸로 안 막아지는 거 뻔히 아는데. 한동훈이 뭘 막겠어? 그게 작전이거든, 지금으로서는. 한동훈이 자꾸 가려줘야 되잖아. 그래서 김건희를 사람들이, 김건희 특검이나 윤석열 헛발질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, 그런 거 덮어야 되는데, 자기 실력으로는 다 그걸 못해. 그러니까 별 이상한 짓을 다 해가면서 맹아꼴리라 그런 소리까지 하고 까치발 뛰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광대지. 정치인이냐고. 그건 광대지. 남자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어. 한동훈한테서 남자다운 매력은 하나도 없다고. 남성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이 보면은 쟤왜 저래? 오물거려. 다 서긋하게 여자같이. 나는 착해요. 나는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. 이런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보네. 정치를 보니까, 그런 것까지도 보게 되니까. 아들이 그런 사람들까 봐 겁내야 되는데, 한동훈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며? 아이고. 한동훈이 신발을 벗음으로 해가지고, 딴 사람들은 왜 신발을 안 벗었냐? 예의에 어긋나다 같이 만들어진 거지. 오히려 그거를 하이힐을 신고는 절을 못한다가 아니라 한동훈은 예의 발라서 그랬다로 덮어주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띄워주는 게 그들의 임무니까. 안 그러면 얘네들도 다 MBC 같이 돼. 이렇게 다 해놨잖아. 티셔츠도 그렇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 쓰잘데없는 그런 것만 나오잖아. 한동훈 하면은 정치하고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. 빈 껍데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. 빈수레가 요란하다고